자, 15번 보니까 일단 문제부터 봐야겠죠? Acoustic Therapy, The Author's Description of Honeypot. 작가의 어떤 묘사예요. 허니팟에 대한 그런 묘사, 꿀단지. Honeypot and mentions which of the following. Honeypot and니까 어떤 개미의 종류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허니팟 엔츠죠. 그치? 그 허니팟 엔츠는 일단 네모칸 쳐 놓고 그 허니팟 엔츠를 찾아보아요. 세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자, 세 번째 단락이 지금 many ants 이 부분 나와 있고요. 허니팟 엔츠는 두 번째 문장, the honeypot ant is one of these. 여기 있네요. 그들 중에 하나이다. 그것 중에 하나이다. 해놓고, honeypot ant는 이 문장 한번 읽어봐야겠네. honeypot ant는 actually care for their aphids, 진딧물, 그리고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milk them, 그러니까 우유를 주는 거예요. for their honeydew, 그들의 그 honeydew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뭐 허니파 허니를 나니까 뭐그 꿀을 위해서 뭐이 정도로 이제 챙겨놓고 가면은 되겠죠? 모함으로써 by stroking the aphids gently with their antenna. 그러니까 안테나로 진딧물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거야. 그럼 진딧물이 뭐가 퐁퐁퐁퐁퐁퐁 이렇게 내보내나 보지? 허니듀라는 거를. 근데 얘가 그 paragraph 3라는데 주어부터 찾아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According to paragraph 3니까 이거 세 번째 단락만 읽으면 돼요. 세 번째 줄은 그 밑에 달라 아니에요? 1, 2, 3. paragraph 3니까 many ants. paragraph 3니까 여기 아니에요?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 표시돼 그럼 있죠.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표시. 그럼 이것만 읽었어요. 예, 잘 보셔야지. 자.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니까 어떻게 허니팟 엔진을 mention which of following 어떻게 ABCD 지금 정답 끈 거는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허니팟 엔트 is one of these라고 돼 있으니까 그 위에도 이제 근거 나와 있죠. 뭐, some species of ants, however, actually keep and protect the aphids and care for their eggs. 그러니까 진딧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알을 이제 케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공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5번 답은 A죠. They live together symbiotically. symbiotically. 어떻게? symbiotically? 몰라요. S.Y.M. 이게 투게더예요. 심포니 음악에 심포니 그거 심벌즈 뭐 이런 거. Symbiotically with species involved.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연관된 그런 거 함께 어떻게 공생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